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파우치 소장이 인도형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밤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말말말인데요. 영국에서는 The Delta Variant,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 감염자의 60%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우치는 이 델타 변종에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적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발언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의 고무님도 백신 접종을 어제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실지 이제 이런 뉴스 보시면 좀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고무님 오늘 어제 백신 맞으셨죠? 네. 저에게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자,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죠? 뭐. 네, 뭐 별 부작 제일 큰 부작용은요. 저희 집사람이 더욱더 예뻐 보이는 부작용 외에는 큰 부작용이 없었고요. 네. 뭐 가서 병원에서 제가 이런 걸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접종 확인서. 네, 내역 확인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2차 때는 언제 맞아야 되는지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왔고요. 요거는 달라 그래서 주는 거고요. 모바일로 네, 다 모바일로 이제 받을 수도 다 있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변이는 해외 유입이 지금 국내 발생이 57명, 그다음에 해외 유입이 44명을 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16.5%예요. 845만 명 맞았어요. 이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1일 85만 명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5만 명만 맞아도 우리 상반기 목표치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20%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자, 지금 뭐 주초부터 말씀드리지만 접종률에 따라서 그쵸. 인기 있는 종목이 확실히 확확 바뀝니다. 20% 넘기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 종합하면요. 월요일 날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주보다는 리오프닝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굉장히 즐거운 한 주간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고문님께서 이번 주 계속 말씀을 해주고 강조해주고 계시지만 접종률, 이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투자하는 종목이나 업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경기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지금 한 20%대까지 가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백신의 보급과 함께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드뱅크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습니다. 지난 새벽에 글로벌 경제 전망 6월호를 발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경제가 5.6% 올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같은 수치는 80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을 했네요. 또 이어서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회복은 uneven, 고르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고 국가별로 sharp rebound, 아주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률도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월드뱅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8%, 중국이 올해 8.6%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고문님께서는 이 수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역시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세계은행이 이런 세계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선진국과의 약소국 아니면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아, 근데 월드뱅크가 요새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초에는 네. 4.1% 했어요. 그리고 네. 1.5%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33% 정도를 지금 올린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숫자 믿을 만한가 이에 대해서 요새 공부를 잘 안 하는 월드뱅크에 이제 전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언이븐 이게 전 세계가 고르게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닌 그쵸. 것으로 확실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재건 과정에서 분명히 불균형이 나타나고요. 뭐 월드뱅크의 이 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코로나 19 이전으로 못 돌아갈 나라도 다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고요.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전망이 더 훨씬 더 의미 있는 부분들로 경제 전방에 대해서는 아마 찾아오리라 이렇게 보여지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지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포드 내부 관계자의 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기와 가스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포드의 픽업트럭 매버릭이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성명을 통해서 포드의 마케팅 매니저가 했던 말인데요. 자, 매버릭은 도전합니다. 스테레스 큐어, 현상 유지,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스, 고정관념에 도전을 합니다. 픽업트럭이 가질 수 있는, 이라면서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픽업트럭을 구매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이 제품은 컴펠링, 아주 매력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미국에서 우리 기업인 현대 기아도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좋은 소식 들려오는데 과연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분석 역시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 역시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가장 핫한 자동차는 픽업 트럭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소형이에요. 1.5리터에 3기통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경쟁 상대가 누가냐면 산타크루즈하고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11%를 점유율을 넘는 쾌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도요타, 포드, 그다음에 GM, 혼다, 현대가 3위 그룹 11%대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 포드가 15%를 가고 있는데요. 미국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 같으면 다 이게 일본 차가 갖고 가는데 요번엔 이상하게 다 한국 차가 갖고 갑니다. 거기에 특히 SUV가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픽업 트럭은 굉장히 지금 치열한 부분들로 가는 게 포드에서 GM에서요. 네. GM에서 우리 해머라고 저거 아시죠? 그 군대용 차량 그렇죠. 한 거. 그게 한 11만 불, 12만 불 하는데요. 그거를 픽업 트럭으로 개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파전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붙을 수 있는 미국 시장이 되는데요.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내연차에서도 미국 내 지금 점유율 싸움은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승기를 잡은 거는 같습니다만은 지금 신차들을 어떻게 내느냐가 이 싸움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포드 GM은 신차를 지금 보시는 대로 내놨고 네? 현대차는 어떤 차로 가느냐. 사실 타이거 우즈가 좀 도와줘서 GV80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만은 신차 현대차에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과연 현대 기아차가 또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픽업 트럭에 어떤 경쟁을 펼쳐 보여줄지도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선전하기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몸 좀 잠 추스시기 네. 바랍니다. 백신 맞으셨으니까요. 백신 너무 걱정 마시고 맞으십시오. 부작용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타이레놀 두 알 먹고 저는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